예, 동기들 반갑습니다.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성모드 광전지부 핸들체 비용치 제장 이경용입니다. 부장! 예! 같은 마음으로 달려와주신 지역의 대표자 동기들 감사드립니다. 이 기운을 모아서 올해 반드시 정규직 전환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제철한 자본이 커져 IT시란 자회사를 만들어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챙겨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기자기 취지는 분명합니다. 불법 파괴에 대해서 사죄하고 그리고 불법 파괴인 만큼 현대 제철로 직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현대제철 자본이 나온 이유는 불법 파견으로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더 이상 지체 말고 불법 파견 현행법 정의선 그리고 안동일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구속 수사해서 기소를 해야 합니다. 오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불법 파견으로 인해서 처벌받지 않는 거대 자본이 꼼수를 부려서 자회사로 만드는 이 기막힌 현실을 검찰이 바로잡지 않는다면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정의선 안동일 반드시 구속수사가 되기까지 이곳에서 천막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사회의 영혼들을 환기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서는 현대제철에 세운 ITC 자회사 반드시 폐지시키고 올해 반드시 정규직 전환을 하는 해로 만들 것을 우리 동지들 앞에서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 투쟁 집착의 선제 마음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예! 네, 다시 한번 김창 의원님 말씀해주신 이름용 재현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쟁! 이름용 재현님의 발언을 구호로 정리하겠습니다. 불법 파견 현행법